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주 예산 부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문우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관련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 행정명령, 이른바 트럼프 패키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케빈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이 단독 결정한 추가 실업급여 때문에 각 주정부가 $100를 부담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100 매칭을 위해서는 매주 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주정부 입장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주하원 필팅 재무위원장이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 $100 매칭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행정명령과 주정부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번 주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백악관 측은 법률 고문실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려고 앞장서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패키지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내년 1월까지 급여세 인하를 결정했지만 내년 1월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 방식을 수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백악관이 만족할 만한 최종 합의가 이번 주 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